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메이크업 튜토리얼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 오늘은 얼굴 전체에 색감을 맞춰서 말린 라즈베리빛의 몽롱한 무드의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그러면 바로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얘는 수분감이 팡팡 터지면서 펴발리는 톤업 부스터예요. 마무리감은 굉장히 보송하고 끈적임이 전혀 없어서 빠르게 픽스되는 편으로 잘 펴바르지 않으면 살짝 얼룩이 질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펴발랐다 싶으면 두드려서 완전히 흡수시켜줘야 좀 더 예쁘게 표현되고 톤업 효과는 진짜 확실해서 밝은 톤 메이크업할 때 사용하기에 되게 좋아요. 완벽한 피부 표현을 위해서 컬러 코렉터로 얼굴 칙칙한 부분 좀 밝혀주고 시작할게요. 먼저 피치 컬러로 다크서클 부분에 삼각형 만들어서 커버해줬어요. 남은 양으로는 입가에 칙칙한 부분에 살짝 얹어줬어요. 그린 컬러는 나중에 블러셔 올릴 부분에 커버해서 블러셔를 올렸을 때 조금 더 색감이 정확하게 도화지를 하얀색으로 만든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딱 올려줬어요. 퍼플 컬러로는 이마나 콧대처럼 하이라이트 주고 싶은 부분 그리고 팔자주름처럼 푹 꺼져서 좀 신경 쓰인다 하는 부분에 살짝 얹어줬어요. 퍼프로 블렌딩 해주는데 최대한 영역을 넓히지 않고 그 자리에 딱 고정되도록 톡톡 두드려서 마무리해줬어요. 뽀송한 피부 표현을 위해서 커버력 굉장히 높고 매트한 마무리감의 쿠션을 사용했어요. 핑크빛 색감에 어울리게 화이트 톤의 베이스 컬러로 골랐어요. 파운데이션 사용해도 되지만 저는 매트한 화이트 톤의 파운데이션이 없더라고요. 얘는 지속력도 진짜 좋고 매트해서 주로 여름에 자주 쓰고 방콕 여행 갔을 때도 되게 잘 썼어요. 습한 날씨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땀이 식으면 피부 상태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런 신기한 쿠션이에요. 먼저 얼굴 전체에 커버해주고 다크서클 부분은 쿠션으로 한 번 더 커버해줬어요. 커버력이 굉장히 높아서 컨실러가 따로 필요 없어요. 완전 뽀송한 피부 표현 할 거라서 얼굴 전체에 파우더링 해줬어요. 파우더는 이거 건성 파우더 검색했더니 이게 제일 많이 나와서 구매했는데 전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적당히 보송한데 엄청 건조하지는 않아서 데일리로 되게 좋아요. 근데 가루날림이 조금 많이 심한 편이에요. 파우더 브러쉬는 올리브영 필리밀리 파우더 브러쉬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래요. 다이소 3,000원짜리가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약간 브러쉬가 잘 떡지는 느낌? 자꾸 빨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코 쉐딩은 콧대 곡선 따라서 그림자 넣어주고 콧볼도 가볍게 음영 넣어줬어요. 전체적으로 흐리흐리한 메이크업 할 건데 쉐딩 경계가 너무 뚜렷하면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저렇게 굉장히 힘이 없고 긴 브러쉬를 사용했어요. 최대한 손에 힘을 빼고 그냥 스친다는 느낌으로만 쉐딩을 넣어줬어요. 남은 양으로는 눈두덩도 한번 쓸어줘서 살짝 깊이감도 주고 입술 주변도 살짝 쓸어주면 나중에 립 올렸을 때 조금 더 입술이 도톰해 보여요. 얼굴 외곽도 마찬가지로 힘빼고 진짜 대충대충 쓸어줬는데 오늘 베이스를 굉장히 하얗고 뽀송하게 했기 때문에 쉐딩을 안 하면 얼굴이 되게 평면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쉐딩을 너무 진하게 넣으면 동동 떠 보이고 얼룩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살짝살짝 윤곽만 살려준다는 느낌으로 넣어줬어요. 브로우는 그레이 브라운 컬러 사용했는데 브라운 톤으로 했어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평소처럼 길고 또렷하게 빼지 않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릴 거예요. 한쪽 먼저 눈썹 틀 대충 잡아준 다음에 반대쪽 틀 잡아주고 좀 더 꼼꼼하게 그린 다음에 양쪽 맞춰가면서 그리면 조금 더 대칭 맞춰서 그리기가 쉬워요. 오늘 최대한 원래 눈썹 길이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게 그리고 원래 눈썹 모양 살리면서 그렸어요. 마무리로는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 앞머리랑 윗부분 빗어서 엄청 자연스럽게 만들어줄게요. 완전 뽀얀 정석 핑크 컬러를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얘는 약간 우유 탄 듯한 핑크 컬러감으로 이거 하나만 단독으로 써도 되고 베이스로 써도 되고 아무튼 진짜 예쁜 컬러예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넓게 넓게 눈두덩 전체에 핑크색을 넣는다 생각하고 깔아줬어요. 보통 눈두덩에 핑크색 쓰면 약간 부어 보일 수 있지만 오늘은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언더에는 엄청 납작한 브러쉬를 세워서 애교살 전체에 발라줬어요. 얘는 레드처럼 보이지만 흐리흐리하게 발색하면 되게 예쁜 핑크색으로 올라오는 컬러예요. 그래서 브러쉬에 묻힌 다음에 진짜 엄청 많이 털어내고 최대한 적은 양으로 바를 거예요. 먼저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영역을 잡아서 대충 채워주고 위로 쓱쓱 올라가면서 블렌딩 해줬어요. 영역 채울 때는 예쁘게 바른다 어쩐다 생각 안 하고 그냥 쓱쓱 그었어요. 대신에 블렌딩을 진짜 열심히 오래오래 해줘야 좀 더 물든 것 같이 곱게 표현이 돼요. 언더에는 뒤쪽 삼각존부터 시작해서 눈동자 아래까지 끌고 와서 발라줬어요. 약간 과해 보일 수 있지만 오늘은 그걸 노린 거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마지막으로는 처음 썼던 베이스 브러쉬로 마무리 블렌딩 그냥 슥슥 펴줬어요.
딥한 브라운 컬러 아이라이너로 점막이랑 속눈썹 라인만 채워주고 꼬리는 안 뺐어요. 이거는 점막 안 보이면 솔직히 굳이 안 해도 돼요. 뷰러로 속눈썹 올리는데 오늘은 진짜 엄청 바짝 올렸어요. 평소처럼 예쁜 C컬 아니고 완전 90도 각도로. 이거 마스카라 진짜 짱이에요. 엄청 묽은 액체 타입에 속눈썹 붙인 것처럼 두껍고 길게 표현해주는데 마스카라 안 하고 솔직히 속눈썹 붙여도 돼요. 근데 저는 속눈썹 붙이는 거 답답해서 보통 이 마스카라로 해결하거든요. 윗속눈썹에 꼼꼼하게 한번 발라서 길이 연장하고 두께감도 준 다음에 남은 양으로 아래 속눈썹 살짝 강조해줬어요. 그리고 윗속눈썹 다 마른 후에 한 번 더 덧발라서 좀 더 드라마틱하게 보이게 했어요. 블러셔도 마찬가지로 소프트한 핑크톤으로 골랐어요. 입자가 엄청 곱고 부드러워서 내장 퍼프로 발라도 곱게 발려요. 브러쉬보다 퍼프 발색이 더 강해서 퍼프로 발랐어요. 눈 꼬리부터 시작해서 광대를 감싸야 될 영역을 잡아서 발라줬어요. 자연스럽게 섀도우랑 연결되면서 눈 바로 아래에 위치해서 되게 오묘한 느낌이 나요. 얼굴 안쪽으로는 너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쉐딩이랑 좀 더 연결되게 발라줬어요. 이게 퍼프가 토끼 꼬리 마냥 부드러워서 바를 때 기분이 되게 좋은데 퍼프 위에 달린 리본이 너무 불편해요. 남은 양으로는 자연스럽게 앞볼이랑 콧대까지 연결해줬어요. 매트한 질감의 쨍한 진달래빛 컬러를 먼저 바를 거예요. 근데 이거 본톤 그대로 바르면 너무 쨍하니까 손가락에 묻혀서 톡톡톡 발라줬어요. 예쁘게 바를 필요 전혀 없고 번진 듯하게 입술라인 바깥으로 톡톡해서 발라줬어요. 만약에 좀 너무 많이 튀어나온 것 같다 싶으면 면봉으로 조금 정리해주면 돼요. 입술 안쪽에는 립스틱 본통째로 그냥 슥 발라서 음파음파 해주면 되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한 듯 번진 오버립이 연출할 수 있어요. 인스타에서 투표했을 때 글로시 립이 더 표가 많이 나와서 마무리로 립글로스 발랄게요. 얘는 짜잘한 펄이 들어있는 투명한 컬러감의 립글로스인데 작년 홀리데이 에디션이라 지금은 홈페이지에 없는 것 같아요. 입술 산이랑 아랫입술 가장 튀어나온 부분 위주로 발라줬어요. 립 오일 같은 거 사용해도 괜찮은데 색 있는 립글로스는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도 완성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또 제 인스타 오시면 좀 더 많은 양의 리뷰와 좀 더 많은 양의 데일리 메이크업 기록을 보실 수 있으니까 제 인스타에도 한번 들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